2013년 장주 스님이 기자회견을 열어 도박 사실을 폭로했습니다.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등 최고위직 스님 16명이 수년간 억대 도박을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. 장주 스님은 본인이 먼저 도박한 죄로 처벌받겠다고 자수했습니다. 조계종이 내부가 너무 이게 썩었다. 썩어서 이걸 좀 고쳐야겠다. 고치자. 그래서 이제 지적한 것이 이제 뭐 도박을 전문으로 들었죠. 검찰 수사 결과는 불기소. 장주 스님의 증언 외에 증거가 없고 당사자들이 도박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. 그 자성 스님 쪽에 있었던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네네. 안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제가 기억은 되는데. 그러면 불교 쪽에서 이게 광범하게 좀 당시에 외압이 컸다고 하는데 검사님 자신은 그걸 전혀 좀 못 느끼신 거죠? 저한테 뭐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. 당시 불교계에서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외압을 넣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. 제 학교 후배가 검찰 라인이 있었어요. 부장검사였거든요.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렇게 외압을 넣어가지고 김진태 검찰총장이 또 로비를 많이 받았거든요. 자승 원장하고 등등 여러 스님들이 거기서 로비를 해가지고 사건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. 외압 의혹이 사실일까?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. 김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어떤 관련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장주 스님은 조계종에서 쫓겨났습니다. 조계종은 장주 스님에게 멸빈, 즉 영원히 승단에서 추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지금 말로 하면 사형 집행된 사람을 멸빈이라고 해요. 사형이 집행된 네, 사람? 네, 사형 집행된 사람. 나는 그 직업법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. 승려로서, 조계종 승려로서는? 승려로서뿐만 아니고 인간으로서도 살아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지. 사형 집행이니까. 자승 전 총무원장은 장주 스님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. 이 판결은 장주 스님이 승소했습니다. 재판부는 장주 스님의 주장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